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법한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도권역에서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선도 저는 많은 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보았을 법한 버스이지만 오늘 기본 내용은 작은 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우리 기사님들이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돌려주시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몇 개의 정류장을 거치면서 기사님이 모든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말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울 목동에서부터 성신여대 입구까지 저는 약 30여 개의 버스 정류장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30여 개의 버스 정류장 중 6개를 제외한 모든 버스 정류장들은 바로 이 기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순간이 되었는데, 날씨는 추운데도 기사님께서 승객 매 한 분 한 분에게 돌려주시는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 녹아내리는 듯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맞고 보낸 시대는 정말 어렵고도 가난한 국가에서 그 삶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아왔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삶이야말로 정말 꿈같은 나날이고요. 자, 이번 정류소에서의 한번 기사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승입니다. 탄승입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이 한마디 인사말.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정류장마다에서 기사님이 모든 승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인사말씀 속에는 무심코 스쳐 보냈던 사랑과 따뜻한 인간의 정이 그대로 스며있는 듯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만 이 작디 작은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여러 승객들과 이렇게 있어야 하는 기사님의 직업은 굉장히 고된 것 같지만 그래도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매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기사님께서 해주시는 어서 오세요와 안녕히 가세요라는 이 따뜻한 말은 정말로 저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감동을 하기에는 너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숨배어 있는 진심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번 정류소에서 한번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는 이 영상은 제가 아마도 한 다섯 개 역전의 영상을 잡아서 또한 이렇게 편집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때 거수경례 하면서 인사해요? 네? 어떤 때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손님 탈 때나 내리실 때 가야 돼요. 우와, 대박. 너무 멋있어요. 아니, 원래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해서 찍습니다.
아니 이제 버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거수경례. 그거는 저희 회사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 오래되면은 그거랑 아, 네. 버스 번호 보면 알아요. 아, 요 같은 노선에 다니는 아. 같은 버스 비리는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문화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삼각팔이니까. 오. 손님들 버스 요금 없을 때 그런 때도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요? 저희가 현금통이 없잖아요. 아, 현금통이요? 없어요. 현금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현금통이 없을 때는요? 없을 때는 추세예요. 아, 현금통. 그 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계좌랑 네. 금액 달려있는 용지를 드려요. 아, 그래요? 아, 요런 거 드려서 아. 2주에서 한 달 안 것만 입금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해보니까 97% 98% 입금돼요. 아 97% 98%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니까. 우와 대박. 훨씬 좋아요. 그거 현금통 달아놓고 그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고 아. 차라리 이렇게 믿고 그냥 드리자. 우와 너무 멋있다. 아직은 너무도 살만한 우리 대한민국, 따뜻하고 인자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그 전통적인 삶의 문화가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이번 역에서도 여전히 어서 오세요라는 따뜻한 말씀을 모든 승객분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우 버스와 달리 이 버스는 사람들이 정말로 콩나물 시루만큼이나 빽빽하게 미어 터질 정도로 너무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아직은 살만한 나라, 우리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문화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야경도 대한민국의 야경은 북한과 달리 대낮처럼 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오늘을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강한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쳐서 쓰러지고 주저앉을 그럴 순간이 있더라도 말이지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부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 것이고 내일을 더욱더 빛나게 살 것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비전에 함께 참여해 주실 모든 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